317번? 네. 317번에 뭐가 잘안 되시지? 제가 이제 마지막에 식이 4루트 2 플러스 x가 4로 나왔거든요? 그럼 x가 음수잖아요. 근데 그렇게 넣을 수가 없어요. 자, 봐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은 도형이 나오고 뭔가 이렇게 직각이 나와. 네. 그러면 항상 누구 아저씨를 불러야 돼? 피타요. 그럼 당연히 피타 아저씨. 피타 아저씨만 부르면 아저씨가 다 해결해 준다고. 자, 봐봐. 그러면은 지금 뭘 구하라? BH를 구하라 그랬지? 아니요, BF. BF를 구하라 그랬지? 네. 그러면 BF잖아, 그치? 그럼 네. BF는, 자, BF를 이용해서 이런 어떤 직사각이 만들어야 이렇게, 이렇게. 네, 피타 아저씨 불러야 되니까. 네. 그럼 얘가 B, 맞습니까? 얘가 F. 네. 얘가 뭐가 되겠어? H가 되겠지. 그치? 아, 네. 됐죠? 네. 자, 그러면 일단은 BH는 뭐라고 그랬니? 12. 10이라고 했네. 자, 그러면 FH는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있어요. 수가 있지. 왜? FH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4루트 2 얼마? 4루트 2. 이거 얼마? 8. 이게 바로 FH잖아. 네. 맞지? 네.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루트 씌워주고 선생님 얘기했지? 이거 제곱이면 얼마지? 64. 64 더하기 제곱이면은? 16에다가 32. 32 맞지 않아요? 32. 그럼 루트 얼마야? 96. 96. 루트 96은 뭐야? 뭐 계속 그렇게 하세요? 안 나오고 안 해요? 돼요. 상관없어요? 자, 4부터 6이죠. 오. 16 곱하기 6이니까. 네. 그런데 얘 구하면 되는 거지? 네. 자, 얘는 이 친구는 이리로 보자. 루트 12 얼마? 144. 144. 빼기 아까 얼마 했어? 96. 네. 그래. 맞아요. 루트 얼마가 되겠어? 48. 그치? 오. 네. 48은 16 곱하기 3이니까 4루트 얼마? 자, 다음 문제. 끝났어요? 뭐더 해야 돼? 그러네요? 오, 얘랑 적혀 있는 거랑 되게 다르네요? 얘기했잖아. 해답은 이제 바보들이 하는 게 해답이지. 이제 우리처럼 천재들은 해답같이 안 하지. 귀찮게 오늘 그렇게. 됐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고등학교 애들 수업도 거의 해답하고 다르게 설명해줘. 쉽게 쉽게 해줄게, 어렵게. 또? 밑에 있는 애요. 응? 밑에 308번이요. 308번? 엥? 했는데? 했는데? 한 면이 10이 아니에요? 자, 보자. 건넓이가 얼마나 그랬어? 72요. 자, 그러면 건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A 제곱이 몇 개? 6개. 6개. 얘가 얼마? 72. 72. 나쁘나면 얼마? 12. 그치? 네. 그럼 A는 뭐가 돼? 루트 12. 루트 12, 뭐 구하라 그랬어? 대각선의 길이요. 대각선의 길이. 그러니까 한 편이 루트 12란 얘기지. 네.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루트 얼마라고? 12. 얘도 루트 얼마? 12. 얘도 루트 얼마야? 12. 이거 구하는 거잖아. 그렇지? 네. 이게 대각선이잖아. 맞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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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쌤이 형 지난번에 얘기해줬어요. 평면일 때 얘가 A이고 얘가 A일 때 얘는 A부터 이거 얘기했어.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얘가 입체일 때 A이고 A일 때 얘는 뭐라고 했어? A부터 3이라고 했지. 네. 전에 얘기했어 안 했어?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잡아보시면 얘가 A고 얘가 A루트 2잖아. 네. 얘네 A루트 3이야. 네.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A루트 뭐라고? 3. A가 얼마야? 루트 12. 맞잖아, 루트 12잖아. 아, 네, 맞아요, 루트 12 곱하기 루트 3. 루트 얼마? 36. 오.
자, 봅시다. 정삼각형이 있죠? 네. 정삼각형. 자,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12. 12이에요. 자, 그러면 정선 선생님이 얘기했어. 정삼각형 나면 두 가지 기억하자. 높이하고 뭐? 넓이, 그치? 네. 높이는 뭐라고? 2분의 루트 3 a. a는 한 변의 길이. 맞지? 네. 그 다음에 얘는 뭐냐? 4분의 루트 3 a 뭐라고? 제곱. 기억나요? 근데 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영상 돌려봐. 다 설명했어. 네. 공부를, 아니, 너의 습관은 있어, 쌤이. 한번 설명하고 두번 설명 안 할게. 영상 찾아서 돌려봐, 니가. 네. 궁금하면 돌려봐. 아, 이 새끼, 진짜. 그렇지, 말을 진짜 안 들어 처먹네. 이게 A지, 얘가 A지. 네. 얘도 A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이렇게 잘라? 네. 얘는 뭐야? 2분의 1 A가 되겠지? 네. 그럼 얘는 높이 맞지? 네. 루트. 이거 제곱 맞아요? 네. a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이지? 네. 4분의 1 a 제곱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면 루트 4분의 3 a 제곱이지? 아. 얘 나와 못 나와? 나와 뭘로? 2로 얘 나와 못 나와? 나와 뭘로? 나와 a로 이. 2분의 루트 3 a 아. 전에 얘기 안 했냐 내가?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회가 아니라 부축을 안한 거지. 공부를 안한 거지. 공부를 안 하고 학원 왜 다니냐? 아, 그게 궁금하다, 진짜.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는데 학원을 다녀. 왜 다니지? 어쨌든, 네. 자, 이 길이가 뭐냐? 이 길이가 뭐라고? 2분의 루트 3? A. A 얼마야? 12. 12. 몇 분하니까 뭐가 돼? 6. 루트 3. 그치? 네. 자, 근데 뭘 구하라고 그랬어? 어디서 어디까지? AG의 길이. A에서 어디까지? G지. 네. 자, 그러면은 무게중심은 어떤 관계지? 몇 대면? 1대 1. 1대2라고 보통 안 하고요. 꼭지점에서부터 얘기를 해. 아, 2대 1이요? 꼭지점에서 그렇지. 2대 얼마? 1. 1. 전체 넓이가 얼마야? 6루트 3. 그래, 안 그래? 전체 넓이가. 아, 네. 전체 넓이가. 그럼 전체 넓이 몇 분의 몇? 3분의 2. 네. 3분의 2. 네. 약분. 4루트 3. 이해되겠니?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쨌든 정삼각형이 나오면, 이 공식은 뭐 하여튼 반드시 알아야 돼. 알겠지? 네. 이거 피타고라스 할때 배웠다니까. 2학년 때. 그러니까 높이, 넓이 이렇게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고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높이는 당연히 얘가 10이니까 바로 구할 수가 있고 무게중심은 꼭지점에서 있는 2대 1이잖아 그치? 사실은 이제 어떤 삼각형이든 무게중심은 꼭지점에서 변까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누는 이 선을 뭐라고 부르지? 중선. 그렇지 그럼 무게중심은 뭐가 무게중심이야? 무게중심 뭐가 무게중심이야? G요. 찍지? G? 아, 아니. 자, 중선, 맞지? 네. 중선, 맞지? 네. 중선, 맞지? 네. 지. 됐어요? 네. 무게중심 G는 중선의 교점. 뭐라고? 오, 중선의 교점이요. 이렇게 안 배우니, 중학교 때? 2학년 때? 배웠을 거야. 네, 그럴 것 같아요. 들어본 적 학교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알려줬겠지. 설명 안 알려줬겠어.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고, 그러면 이 무게중심은 특징이 딱두 가지야. 정리해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 꼭지점에서 변까지 2대1로 뭐 한다? 내분한다. 그러니까 안에서 나눠진다고 얘기지. 2대1로. 네.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여섯 개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뭐 하다? 똑같아요. 이렇게 같다. 이두 가지만 알면 얘는 끝난 거야, 그냥. 됐어? 네. 자, 다음. 그거랑 이건 314번이요. 오케이, 314번. 자,
예를 보면 AB가 둘 다 뭐라 그랬지? 양선하고 했지? 네. 루트 AB가 뭐라고요? 4. 4. 됐습니다. 그럴 때 B분의 자 B분의 1 루트 뭐야? A분의 B. A분의 B. 빼기 A분의 3 루트 B분의 A. B분의 A. 잘 보자. 자, 이거 약간 가능합니까? 몰라요, 모르겠어요? 어... 자, B분의 A는 루트 B 제곱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돼요? 네. 그럼 약간 가능해요? 가능은 하지 않아요? 가능하죠? 네.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B? 루트 B가 됩니까? 네. 그러면 양수니까 아까 A, B가 양수라고 했지? 네.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에? 쉽게 설명해줄게. 자, 약분하지 말고 너 들어가. 알겠어? 네. 너 들어가면 들어갈 때 뭘로 들어가야 돼? 제곱으로. 네. 뭘로? 제곱. 되겠습니까? 네. 제곱으로. 네. 분모니까 분모로, 그치? 네. 자, 너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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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들어가? A 제곱. 들어가. 뭘로 들어가? 9A. 이렇게. 됐어요? 오, 네. 약분해줘, 이렇게 약분. 이렇게 약분. 약분해줘. 되니? 네. 그러면 루트 AB분의 1이지? 네. 루트 AB가 얼마라고? 4. 얘가 얼마야? 4. 4. 왼쪽으로 얘는 4분의 얼마? 1. 1. 됐지? 얘가 얼마라고? 4. 네. 얘는 얼마? 3. 네. 이게 4분의 뭐라고? 3. 네. 됐니? 네. 네. 좀 빨라요? 네. 좀 자세하게? 네. 좀 빠르고 자세하게 하려고 해. 그러면 얘는 루트 AB분의 1. 이게 루트. AB분의 3. 네. 돼, 안 돼? 돼요. 루트 AB가 얼마라고? 4요. 4, 4. 아, 네. 4분의 1 빼기 4분의 얼마? 4. 오. 됐어요? 네. 다음. 저랑 315번이요. 이제 안에 집어넣으면 해결돼. 네. 315번이요. 315번. 자, 이렇게 하고요. 루트 5가 뭐라고요? A요. A. 좋아요. 그 다음, 루트 10은? B. B네요. 그 다음에 루트 뭐라고? 0.016. 그럼 얘는 얼마야? 1000분의 16이니? 네. 1000분의 16. 됐지? 네. 더하기 얘는 얼마야? 루트 2000. 루트 2000은 뭐야? 10루트 20 이렇게 볼 수 있니? 네.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봅시다. 그럼, 1000은 뭐야? 100 곱하기 10이지. 네. 얘는 뭐라고? 100 곱하기 10. 얘는 나와, 못 나와? 나와요. 뭘로? 7. 7. 네. 자, 얘는 뭘로 나와? 4. 4. 됐지?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얼마? 10. 이렇게 되겠지. 아, 오, 네. 네. 자, 더하기. 얘는 루트 10은 또 2루트네, 2루트. 그래, 네, 그래. 맞아요. 20루트고 5. 5. 약분하세요. 5분의 2. 2. 이게 되겠지? 네. 그럼 루트 15. B. 루트 5고 A. 5. 그러면 20A 더하기 5B. 5B. 답은? B가... B가 어디 있었어? 아, 이걸 유효화해줬구나. 자, 이게 뭐냐면, 자, 다시 해줄게. 네. 이거는, 이게 어쨌든, 자, 10분의 뭐야? 4. 10분의 4. 그치? 네.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10분의 뭐야? 1. 무슨 알겠지? 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는 뭐라고? 20 루트 뭐라고? 오. 근데 여기다가 이제 B를 해준 걸 찾아보니까 부모의 B가 있어 없어? 없잖아. 네. 신경 유리화를 유리화. 네.
비교시키면 얘는 5분의 2 곱하기 10분의 5가 되지? 이렇게 돼야 눈치시. 되겠지. 네. 그럼 이게 뒤에도 약간 되겠지, 이렇게. 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25분의 루트 10 더하기 20 루트 5.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네. 왜 25가 밑에 들어가요? 5, 25 지금. 아, 5, 네. 25, 루트 10.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뭐, 20에다가 루트 5가 a니까 20a 더하기 이게 b니까 25분의 1p.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 알겠나요? 네. 다음. 이거랑 보형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얘는 풀었는데 계속 틀려가지고 몇 번? 320번이요. 300. 20번이요. 320번. 어느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레귤러 사이즈는 16,500원, 라지는 얼마? 22,000원. 라지가 크잖아, 그렇지? 네. 라지가 얼마라고? 22,000원. 22,000원. 자, 레귤러가 얼마라고? 16,500원. 이렇게 되겠지. 네. 그치? 자, 피자의 가격은 피자의 넓이하고 뭐 한다고? 정비례. 정비례. 그러면은, 피자의 가격이 피자의 넓이와 정비례 한다 그랬지. 네. 그러면은, 가격이 이거잖아. 네. 그럼 당연히 얘하고 얘는 어떻게 할까? 최소한의 정수비를 한번 나타내 보자. 네. 무슨 말이냐면, 22,000대 16,500이니까, 네. 자, 0두개 떼고, 0두개 떼, 알겠지? 네. 그러면 얘는 220이고, 얘는 이렇게 되지? 네. 5로 나누면 뭐가 되지? 45. 44. 아, 맞아요. 맞죠? 네. 5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13. 33. 네. 몇 번에 뭐가 되겠어? 3대 4. 이렇게 되겠다. 네. 넓이비가 몇대 몇이라고? 저 4대 4. 4대3. 넓이비가? 4대 4. 4대3. 넓이비가? 4대 4. 넓이비가. 그러면, 반지름비는 어떻게 해? 반지름비는? 반지름은 길이지. 네. 루트씩 오면 되겠지. 네. 맞아? 네. 그럼 얼마야? 2대 루트 3? 루트3 이렇게 되겠네. 네. 반지름이 얘가 만약에 2라면 얘는 뭐가 된다? 루트 3. 면 얘가 되겠어. 그치? 네. 자, 갑시다. 라지 사이즈의 피자의 반지름의 길이는 레귤러 사이즈 피자의 반지름의 길이의 몇 배냐? 지금 그 얘기는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얘는 이거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거 반지름의 몇 배냐? 그 얘기지. 네. 자, 우리가 이제 수학하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만나. A는 B의 몇배 이런 말 많이 만나거든. 네. 자, 이거를 식으로 어떻게 세우지? PX는 A? A는 B의 몇 배냐라는 걸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세울 수가 있어? 이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다 아는 건데 어려워하더라고. 자, 3은 2의 몇 배? 2배. 어떻게 계산했어? A 나누기 B. 그렇지. A 나누기 B는 뭐냐면 B분의 A야. 오, 네. 맞아요? 네. 앞으로 너한테 이제 A는 B의 몇 배라는 말이 나오면 아, 뒤에 거분의 앞에 거. 이거 뭐라는 말이야? 되겠니? 네. 자, 레귤러 사이즈의 뭐는 이거의 반지름은 알겠어? 네. 이거 R 먼저 할게. 이거의 반지름의 몇배그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아, 이거의 네. 반지름이 몇 개? 맞아요. 반지름 얼마라고? 2. 이 얼마라고? 루트 3. 되겠어요? 어, 되겠어요? 네. 자, 유리화 시켜줘. 3분의? 당연히 이거 붙여야 돼. 돼. A는 B의 몇 배? 이거 말 많이 나오는 생각보다. 네. A는 B의 몇 배? A는 B의 몇 배? 그러면은, 선생님은 분수라고 얘기했어. 근데 잘 생각이 안 나면, 4는 2의 몇 배? 이거 생각하라고. 알겠지? 네. 됐어? 어쩐지. 아, 이렇게 쉬운 건데. 또 가. 382억.
선배. 82요. 82번. 자. 루트 2, 루트 2분의 A의 루트 8 빼기 2 더하기 루트, 24. 루트 24의 루트 4분의 1 빼기 루트 6분의 1 이것이 뭐가 되도록? 유리수. 자, 그렇지. 이게 유리수. 유리수가 된다는 거는 무리수 쪽이 0. 그치? 네. 오케이, 자 갑시다. 일단은 곱하고 곱해야 되겠죠? 네. 정리하자. 곱하면 얼마가 되지? 루트 앞에 거. 앞에 거 하면 약분 되죠? 네. 그럼 얼마야? 2. 오, 네. 됐어요? 네. 자, 약분 되죠? 네.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2a.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오케이. 약분 되죠? 네. 얼마? 루트 8. 루트 8이니까? 2 루트 2. 오케이. 약분 되죠? 네. 얼마? 마이너스 2.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나는 너한테 관심 없어. 그치? 네. 무리수가 뭐가 되면 되니까? 0. 0이 되면 되니까. 루트 2로 묶어줘. 마이너스 A 플러스 얼마? 2. 이거 얼마? 0. A는 얼마? 2. 오! 그거랑 그 밑에 거요. 네가 풀어봐, 밑에 거나. 어. 네. 아니, 하나 안 주면 되지, 뭐 몇 개를 할 거예요. 4. 그 밑에 거 말고는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8번 하자 되죠? 8번이요? 2형 8번. 아, 네. 맞죠? 네. 자, 갑시다. 쌤은 이렇게 쌤은 이렇게 계산해서 할 필요 없잖아. 난 잘하니까. 네. 네가 자꾸 해보라고. 쌤이 하나 안 해주면 다음 거 네가 해보면 되지. 네. 결국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냥 어떤 루트의 그냥 계산 파트야. 아니 뭐 다른 게 뭐 특별한 어떤 아이디어가 없어. 그냥 자꾸 계산하다 보면은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냥.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유형 8번 볼게요. 자, 386번. 자, 얘를 보면 루트 5. 자, 루트 5 플러스 2의 자, 정수 부분을 정수 부분을 A라고 하고 소수 부분을 뭐라고 하자? B. B라고 하자. 그럴 때 A-B가 얼마니? 이런 얘기야.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여기 볼게요. 자, 루트 1 몇 점 얼마 얼마? 2점. 그럼 거기다가 2를 더했네. 네. 그러면은 당연히 몇 점 얼마 얼마? 4점. 4점 얼마 얼마?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정수 부분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4. 소수 부분은 뭐야? 여기에서 누구만 빼면 돼? 3만 빼면 되겠지. 다시 여기서 누구를 빼면 돼? 4. 3만 빼면 되겠지. 네. 여기서 4 빼는 거나 여기서 4 빼는 거 똑같아 안 똑같아? 아, 이게 이거니까. 네. 여기서 4 빼는 거나 여기서 4 빼는 거 똑같잖아. 네. 여기서 뭐 4 빼면 얼마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네. 맞아요? 네. 끝이에요?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이것이 몇 점 얼마를 이용해서 뒤에 거 계산한 다음에 하면 되고 알겠지? 네. 소수 부분은 얘가 4점 얼마면 3만 빼면 되잖아요. 그냥 그래. 맞아요. 여기서 3만 빼면 되겠지. 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지. 오, 네. 됐어요? 네. 뭐하라고 그랬니? A 빼기 B 구하라고? 네. A 빼기 B면은 항상 빼기는 뒤에 거의 부호가 바뀐다. 네. 뒤에 거 부호 바뀌니까 얼마? 6. 됐어? 네. 빼기는 앞에 거로 가만 놔두고 뒤에 거의 부호만 바뀐다는 거야. 네. 바뀐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지 바로. 괜찮아? 네. 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야기를 좀 했네요. 다음으로 389번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네. 389번에 또 상자가 있네. 네.
389번. 자연수 n에 대해서 루트 n의 소수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 fn. 자, 네. 말 잘해야 돼. 자연수 뭐에 대해서? n. 자연수 n이 있는데 이거의 소수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 fn. 쉽게 말하면 자연수, 이런 게 있을 때 그냥 n에다가 어떤 수를 한번 넣어봐요. 그럼 뭐 자연수 5에 대해서 5의 소수 부분을 뭐라고 한다? fn. 그치? 네. f5. 네. 그럼 f5는 뭐야, f5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루트 n의 소수 부분이지, 그치? 네. 루트 n의 소수 부분. 그러면 자연수 5에 대해서 루트 5는 몇 점 얼마 얼마야? 2점, 2점 얼마 얼마지? 네. 그러니까 소수 부분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루트 5에서 2를 빼면은 이게 2는 이렇단 얘기야. 왜요? 자연수 n에 대해서 루트 n의 소수 부분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근데 얘가 얼마라고? 2점 얼마 얼마라고? 네. 그렇지? 네. 그거를 F5라고 표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2점 얼마 얼마니까? 아, 네. 그러면 소수 부분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2만 빼면 되겠지? 네. 그러니까 루트 5 빼기 2가 되겠지? 네. 오케이. 이런 얘기야. 자, 그랬을 때 F50 빼기 F 얼마? 18. 자, 별거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루트 50, F50은 뭐냐면 루트 50에서 빼. 뭘 빼? 루트 50은 몇 점 얼마 얼마니? 7점. 그러면 얼마를 빼면 되겠어? 7 빼면 되죠. 1이요 그냥. 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루트 얼마에서? 18. 얘는 몇 점 얼마 얼마? 4점. 4점 얼마 얼마지? 누구 빼면 됩니까? 4. 빼기죠? 이렇게 바뀌네. 됐어, 안 됐어? 네. 그러면 빼기 7, 그러니까 빼기 뭐? 4.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뭐니? 5루트 2가 됩니까? 아, 네. 잠깐만. 됐어. 자, 뭐가 된다고? 5루트 2. 5루트 2. 그치? 네. 근데 얘는 몇 루트 2? 3루트 2. 5루트 2에 3루트 2 빼니까 2루트 2. 다. 오. 되겠어? 네. 그러니까 이제 말만 잘 좀 이해를 하시면 그럼 되는 문제야. 네. 자꾸 이게 왜 생기냐? 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니까 이제 루트 자연수 n에 대해서 루트 n의 소수 부분을 fn이라고 한다. 그러면 fn이라는 거는 루트 n에서 정수 부분을 뭐 하는 거라고? 빼는 거라는 얘기지. 네. 그러면 f50이라는 거는 루트 50에서 정수 부분을 빼니까 네 말대로 루트 50은 7점 얼마 얼마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7을 빼는 게 루트 50이 돼야 되겠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네. 자, 다음 문제요. 390번. 루트 n의 정수 부분을 뭐라고? a. 루트 n의 정수 부분을 a라고 하자.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을 뭐라고 하죠? b. b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자, 다음 조건이니까 2, a, 5. 그 다음에 0.3, b, 그 다음 뭐라고? 0.6. 자,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는 몇 개 있냐? 지금 그 얘기잖아. 네.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맞죠? 네. 자,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 A가 될 수 있는 거는? 3, 4. 3하고 4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A를 뭐라고 해봐? 3이라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네. 그럼 결론적으로 루트 N이라는 거는 뭐냐면 루트 N은 A 더하기 뭐가 되겠니? B가 되는 거거든. 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니까. 네. 이해 돼요, 안 돼요? 돼요.
오케이. 그러면 A가 3이야. B는 이거라고 그랬지. 네. 그러면 A 더하기 B는 얼마인가? 3.3에서 어디까지? 3.6. 3.6까지가 되겠지. 네. 그런데 A 더하기 B가 바로 뭐야? 루트 N이야. 뭐라고? 네. 루트 N. 네. 지금 우리는 뭘 찾냐면은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을 찾는 거지. 네. 그러면 양변을 다 뭐하면 되겠어? 제곱해야 N의 범위가 나오겠지. 네. 지금 루트 N이 3.3에서 3.6 사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나는 맞아요. 지금 N의 범위를 원하잖아. 그치? 네. 그래서 모두 다 제곱을 하면 얘는 N이 될 것이고요. 네. 얘는 3.3의 제곱, 얘는 3.6의 제곱이 되겠지? 네. 3.3의 제곱은 10.89입니다. 이거 우리가 계산해보면 되니까. 네. 10.89. 3.6을 제곱하면 12.96이 나와요. 네. 12점 뭐가 나온다고? 96.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n 값은 어떤 것들이 있겠니? 12라고 12두 개가 있겠다. 네. 이해되겠어요? 네.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뭐가 될 수가 있어? 4. 4.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루트 N이라는 거는 4.3에서부터 4점 어디까지? 6. 6까지 되겠지. 네. 그러면 N이라는 거는 4.3을 제곱하면은 18.49고요. 4.6을 제곱하면 21.16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N은 뭐가 되겠어? 19하고 20, 21. 21 이렇게 되겠네. 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면은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지. 네. 답은 몇 개가 되겠어? 5개. 다섯 개가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네. 자, 루트 n의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라고 하면 루트 n이라는 건 당연히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더한 게 바로 루트 n이야. 네. 그치? 네. 그런데 a가 2에서부터 5니까 당연히 a는 3이나 4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네. b는 0.3에서 0.6이니까는 뭐 됐다. 그러면 루트 n이라는 건 a 더하기 b니까 a, b 더한 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될수 있고 A가 4일 때는 이렇게 될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나는 지금 N 값을 원하는 거잖아요. 네.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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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알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마무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9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봐라 이런 말이네. 그렇지? 네. 뭐 넓이 어떻게 하면 되지 얘들아? 1변. 1변이 얼마죠? 루트 80. 루트 80은 얼마예요? 4루트 5. 오케이 잘했어. 자 125는 얼마예요? 20, 15? 잘했어요. 아,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곱하기. 높이 72는 얼마예요? 6루트.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네. 선생님 분명히 빨리 외우라고 했어. 그래야 이런 거 계산 빨리빨리 돼. 별거 아닌 거야. 네. 약분하고 뭐 나머지 계산해 주면 되겠지. 네. 됐어요? 네. 응. 나머지 뭐쭉 해보시고 별거 없으니까 396번 넘어갈게요. 네. 다음 그림과 같이 넓이가 뭐 5, 45, 125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러한 정사각형이 이제 이렇게 5, 45, 이렇게 125, 이 정도로 이렇게 돼 있네. 자, 얘가 얼마라고? 5, 얘가 얼마? 45, 45, 얘가 얼마? 125, 자, 이렇게 돼 있어, 넓이가. 그럴 때뭘 구하라고? 둘레길이. 둘레길이. 자, 둘레 길이는 뭐지? 띠리리리리띠띠리리리리띠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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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이는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똑같아요. 자, 둘레 길이나 이 빨간색 부분이나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확실합니까?
똑같죠? 왜 똑같아요? 이렇게 자르면은 이게 얘잖아. 네. 이렇게 자르면 얘가 얘잖아요. 네. 얘가 얘고. 네. 얘는 이렇게 자르면 얘가 얘고. 네. 얘가 얘니까 그래.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는 그냥 전체 넓이, 전체 둘레를 포함하면 되겠지? 네. 그럼 전체 둘레는 이거 둘레의 몇 배? 두 배. 이러면 되겠네. 네. 맞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5네. 루트 얼마예요? 5. 얘는 얼마예요? 루트 45죠? 네. 3루트 5. 네. 얘는 얼마예요? 5루트. 5루트 5. 다 더하니까? 8에다가 9지? 네. 그럼 얘가 얼마라고? 9루트. 5루트 5. 이쪽은 뭐라고? 5루트 5. 어, 네. 도사각형이니까, 오케이. 그럼 이만큼이 얼마입니까? 14 루트 5. 네. 그거의 몇 배? 두 배. 두 배. 28 루트 5. 오케이. 397번 문제 갑시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눈금의 길이가 1인 모눈종이 위에 뭐 이렇게 있다. PQ의 길이 구하라 그랬지? 자, 이걸 선생님이 말한 대로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네. 정확하게 이렇게 그 좌표 꼭지점 그 뭐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딱 지나가는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서 뭘 만들어 이렇게 만들으세요. 만들어봐. 아, 똑같이 옆에다가요? 어. B도 만들고 F도 만드세요. 네. 만들었어요? 네. 오케이. 둘 다 만들으세요. 네. 오케이. 잘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 다 알아볼라. 아, 알잖아. 네. P는 그럼 어떻게 되지? 출발이 어디 출발했어? E에서. 그치? 네. 어디 쪽으로? 마이너스 음의 방향으로. 그치? 네. 그러면 E 빼기 몇 칸 몇 칸? 세 칸 두 칸? 네. 세 칸 두 칸이 얼마야? 루트 13. 네, 오, 네. 됐니? 네. 어려워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어, 그러면은, P는 뭐라고? 2 빼기 루트 13. 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Q는 어디서 출발했어요? F. 그 F가 얼마예요? 9. 어, 9. 어디로 갔어요? 양의 방향으로 갔어요? 네. 플러스. 그치? 네. 그 다음에 얘도 세 칸 두 칸이니? 네. 루트 13.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면, 2 빼기 루트 13. 얘는 뭐야? 9 플러스 루트 13.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빼기는 항상 뒤에 거 보고 바꾸기. 네. 7 더하기 2 루트 얼마? 13. 다. 응? 네? 잠시만요. 자, P, Q. 그래 안 그래? 이 거리 구하라는 거잖아? 네. 여기서 큰 글 사온 거 모아보면 빼면 되겠지? 네. 자, 얘가 1이야. 얘가 5야. 이 길이 얼마야? 4. 왜? 아. 여기서 얘를 모아니까? 빼요. 오케이. 네. 길이는 항상 그래, 길이는. 좌표상에서의 길이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그게 길이가 됩니다. 자, 좀 더 볼까요? 이거는. 이 길이 얼마예요? 이 큰 거에서 작은 거 작은 거를 빼. 그러니까 둘 다 음수쪽이 있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자, 이 길이 얼마예요? 4.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거니까. 네. 양수 음수도 상관이 없지. 네. 양수끼리여도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되겠지. 네. 무조건 길이는 근로적으로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어쨌든 이게 바로 뭐야? P. 이게 바로 뭐야? Q. Q. PQ에 뭘 구하라고? 거리 구하라고 했잖아. 네. 큰 거에서 작은 걸 모으면 된다고? 빼요. 빼면 된다고. 빼기는 뒤에 거에 부호를 바꿔라. 됐어요? 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40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401번. 자, 오른쪽 프레임은 어쨌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수직선 위에 뭐라고 돼 있어? PQR이 있는데 네. 넓이가 몇 배래? 3배씩 3배씩 늘었대요. 늘어난대. 그러니까는 뭐 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고 그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오. 지금 정사각형이니? 네. 3배씩이지? 네. 얘가 지금 0이잖아, 그치? 네. 얘가 A, 얘가 뭐? B, 얘가 T. C. 이거의 넓이를 S라고 해보잖아? 네. 그럼 이 넓이는 얼마지? 3S. 오케이, 좋아요. 이 넓이는? 2S. 아, 네, 맞아요. 3배니까. 네. 아무 3배니까. 아. 3배니까, 그냥. 네. 됐어? 응. 자, 그랬을 때 뭐예요? P의 넓이가 얼마라고? P 넓이요? 아, 2. 이라고 돼 있네. 에이, 뭐, 그러면 뭐야. 이 얼마야? 6. 6. 얼마야? 18. 18. 그러면, 얘가 0이지? 네. 얘는 얼마야? 루트 2. 아, 네, 맞아요, 아니, 이게 넓이가 2면 당연히 루트 2지. 네. 비는? 루트 6. 루트 6이 아니죠. 왜요? 이만큼의 길이가 루트 6이죠? 아. 그러면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맞아요? 네. C는 여기다가 루트 18이 더해지는 거지. 네. 루트 18은 얼마죠? 3루트.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얘는 4 루트 2 더하기 루트 얼마? 이렇게 되겠네. 아, 네. 여기다가 3 루트 2를 더하니까 네. 4 루트 2 더하기 루트 6. 됐어요? 네. 얘가 A, 얘가 B, 얘가 뭐라고? C. 자, 문제 뭐라고 했어? A 마이너스 B. B만 빼기, B만 빼기, 그렇지? 네. B만 빼기면 빼기 루트 2, 빼기 루트 6.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면 루트 2부터 하자. 4개 있고 5개 있지. 근데 네. 하나 빼라고 그랬지. 네. 그럼 몇 개야? 4개. 4개. 됐습니까? 네. 하나 있는데 하나 빼라고 그랬지? 네. 오. 답은 5번이 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쉽죠? 그래. 그러네요. 아니, 짧잖아. 성 문제가 이 정도면 쉬운 거 아니야? 그나마 낫네요. 자, 402번. 다음 두 실수의 대소관계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 그치? 네. 자, 이런 걸잘 보세요. 자, 자, 봐봐. 루트하고 유리수하고 섞여 있으면 좀 판단하기가 안 좋아야 되지.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1번 보니까 루트 5 빼기 1이 이렇게 돼 있지? 네. 어떻게 하면 될까? 루트는 루트끼리,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슨 말이냐?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어떻게? 보내. 마이너스 어떻게? 보내. 그럼 어떻게 되지? 루트 5는 이렇게 되겠지. 네. 대안돼. 돼요.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 참이지. 왜? 루트 5가 보니까. 2.xx. 참. 뭐 이런 거 해, 그냥. 그 다음에 루트 뭐라고? 11. 1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얼마? 10. 자, 이때는 잘 보세요.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넘어갈 때 9가 뭐가 되지? 바뀌어. 네. 더하기 빼기는? 네. 그러면 만약에 2 더하기 A가 있고 2 더하기 B가 있다면 9가 뭐 똑같지? 네. 9가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 절대값이 똑같지? 네. 그냥 없애버리면 되네. 네. 없애버리면 되네. 맞아? 네. 어차피 넘어갈 때 9 바꿔서 갈 거니까. 네. 자. 누구가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젓가락 두 짝이 똑같죠. 아, 네. 똑같아요? 네. 무시하면 되겠죠? 네. 루트 11이 루트 10보다 커요? 아, 네. 맞네요. 오? 되죠? 네. 똑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냥 없애고 나머지 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야. 네. 알겠지? 3번. 2루트 5. 뭐라고? 2루트 5. 2루트 5 빼기 1. 1.
팔빼기 유튜버.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무리수끼리 합치고, 이래 넘기라고. 무리수끼리 합치고, 넘기라고 했지? 네. 자, 너 일로 와. 그럼 뭐가 되겠어? 4, 2가 됩니까? 네. 너 절로 가. 9가 됩니까? 네. 얘하고 얘하고 누가 더 크냐? 비교하기 별로 안 좋아해? 그럼 어떻게 하냐? 얘를 집어넣어. 얘를 뭐해? 집어.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얼마야? 루트 90. 80. 왜요? 아, 그러네요. 얘는 루트? 81. 맞네. 됐어요? 네. 지금 선생님이 뭐 하는 거냐면 서로 비교하기 편하게끔 조정해 주는 거야. 네. 그래서 루트끼리 모으고 유리수끼리 모으는 거야. 그래야 비교하기 편하니까 알겠지? 2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얘가 일로 넘어오고 얘가 일로 넘어가도 상관없어. 얘가 넘어오면 뭐가 되냐? 루트 11 빼기 루트 10이 되겠지. 네. 네. 얘가 넘어가면 뭐가 됩니까? 0. 0이 되겠죠. 그런데 얘는 어쨌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0보다는 뭐해? 커. 그러니까 참이 이렇게 보면 되겠지. 네. 또 어쨌든 무리수끼리 모으고 유리수끼리 모아서 비교하면 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렇지. 넣고 얘도 노트 씌워주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4번. 루트 7 빼기 얼마? 2. 3 빼기 뭐? 루트 7. 똑같네요. 넘어 뭐가 됩니까? 2 루트 7. 네. 그쵸? 넘어 뭐가 됩니까? 5. 얘 루트 얼마? 28. 루트 얼마? 25. 너 틀렸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5번도 뭐 같이 이렇게 하시면